잘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하하. 안녕, 여러분. 컵바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완전 날씨도 어둑어둑해가지고 사실 지금 저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밤 같죠? 굉장히 날씨가 뭔가 비도 오고 후덥지근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머리를 세팅을 해도 이게 한계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엄청 수다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카메라를 켰어요. 얼만큼 작정을 했냐면 짜잔, 물 준비. 내가 말을 많이 하다가 목이 아플까봐 물을 준비할 정도로 오늘은 조금 수다만 떠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물건이 남아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짠! 이 밑에 있는 이 낯선 이름은 바로 접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도가 2000년도부터 아마 2003년도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99년도에 입학을 했던 건지 2000년도에 입학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일기장에 기록이 된 거 보면은 3년 정도 모아둔 일기장이에요. 그 방학 때 썼던 것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작성한 일기장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오랜만에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또 수다도 떨고 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또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월 12일이래요. 그러니까 2002년이나 3년에 1월 12일 수요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목 합창단. 합창단을 연습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다.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오늘 노래 연습 시간이 무려 4시간 22분이다. 중창 연습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글사임당도 못 가고 왕수학도 못 가고 무려 영어까지 그만두었다. 솔직히 3시간만 해도 괜찮을걸. 가수보다 더 많이 연습하는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제가 경기도 시립 합창단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이미 다니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또 이제 그때는 되게 욕심이 되게 많으셨던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셨던 분이어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그 합창단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도 이 완벽하게 음치는 아니었던 터라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엄청난 실력으로 합격하는 그런 합창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합창단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때였는데 금강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금강산이 막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관광이 가능했던 때였는데 그쪽 합창단이랑 저희 그 한국에 있는 합창단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교류 같이 하는 교류의 한 형태로 이런 공연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북한으로 갑니다.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엄청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강인한 겉바는 저 혼자서 이제 배멀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들 죽어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완벽하게 완전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가면 통행증 같은 거를 제 목에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저의 이제 이름이랑 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검문소 같은 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북한 군인 분들이 한 섹션당 이렇게 서 계시고 한 명씩 이제 들어가가지고 얼굴이랑 이런 것들을 신원 조회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막 스피커에 갑자기 막 반갑습니다 막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문제는 제 그 통행증을 보시는 그 군인 아저씨가 전혀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금강산도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 아저씨랑 같이 얘기를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 제가 최근에 어른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때 그냥 금강산 갔을 때 어떻게 그
주민분이랑 얘기를 할 수 있었지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안 건데 금강산은 그 일반적인 주민분들, 그러니까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위관직이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가 없고 무조건 준비된 차량에 차량으로만 이제 철창이 이렇게 있고 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막 무서웠던 게 산에 막 이렇게 이만한 플랜카드, 하양색 플랜카드에 빨간 글씨로 막 이렇게 막 써져 있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제 기억에 뷔페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다 와 이제 우리 가가지고 뷔페 하면 또 이제 남한 친구들은 뷔페 하면 이제 고기 음식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완전 우리 진짜 굶다가 배부르게 다 먹고 이제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했는데 뷔페를 주신다고 했는데 김밥이 나왔어요. 뭐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의 저의 첫 북한에서의 저의 첫 그 뷔페 음식은 김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튼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는 합창단입니다. 동생 욕하는 글도 있어요. 2002년 4월 6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동생. 나는 내 진짜 동생이 싫다. 왜냐하면 항상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만 손해보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 동생 때문에 엄마에게 혼났다. 무슨 말만 하면 모른 척하고 그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항상 나만 손해본다. 그래서 난 동생이 싫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동생과 싸우면 동생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어릴 때는 진짜 숨만 쉬어도 너 왜 숨 쉬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좋은 날이 옵니다. 왜냐면 나이가 딱 들면 진짜 그 동생보다 좋은 친구가 없어요. 이거는 2002년의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4강까지 무려 4강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던 그때 당시 이제 16강 그 게임할 때 이야기인가 봐요. 제목 월드컵이라고 돼 있네요. 2002년 때 일입니다. 16강 기원. 나는 밤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내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와 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나는 화장실에서 뛰어나와서 같이 와 하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14일 16강처럼 8강도 같이 앞으로 쭉 뻗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는 마지막 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2002년 월드컵 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라가지고 이 월드컵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까지 이해를 못할 나이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막 울릴 정도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 소리를 질러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골 넣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6강, 8강, 4강까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막 페인트 하면서 엄청 응원하고 우리나라 아마 전체가 다 그런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막 술집이고 막 그런 데서도 다 이벤트 열고 아무튼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끼리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 서로 막 월드컵 얘기만 나면 친구 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월드컵이었어가지고 월드컵 하면 그러니까 축구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막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제 인생의 첫 월드컵이 하필 또 2002 월드컵이어가지고 뭐 어떤 월드컵을 보더라도 참 그때가 생각이 나죠. 일기가 쓰기 싫어가지고 되게 솔직하게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제목 일기. 나는 일기가 정말 정말 싫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 일기가 쓰기 싫은데도 억지로 썼다. 방학인데 왜 일기를 써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도 일기를 억지로 쓰고 있는데 숙제도 일기, 엄마도 일기, 이제 일기 소리만 들어도 배가 터질 것 같다. 나는 이 세상에 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일기에 일자도 들어도 짜증나. 우주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우주 생명체가 있는 것 같다. 지구 안에 우리가 사니까 지구도 살고 있고 밤하늘의 별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보니 꼭 살아있는 것 같다.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 이거는 자라면서 자기 생각에 그렇게 고집이 변하진 않는가 봐요. 저는 우주 생명체가 정말 별 근거 없이 있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12월 2일 날 1학년, 이것도 1학년 때 일기예요. 월요일. 제목 주주클럽. 주주클럽 지금도 하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물농장 주주클럽이 되게 인기였거든요.
나는 주주클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동물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구나. 엄마는 그것을 보고 웃기도 하고 찌푸리기도 했다. 우리 엄마가 동물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오해를 했던 게 저는 저희 엄마가 동물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안 키우는구나 생각했는데 다 커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엄마가 동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키우게 되면 일단 그걸 키우는 몫은 다 엄마야. 엄마가 어차피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물들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와줄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리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빠랑 같이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게 이구아나, 그다음에 토끼 두 마리, 거북이 두 마리, 그 다음에 새 두 마리, 소라게, 육지 소라게 두 마리. 다 잘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또 키우게 됐고 14년 동안 키웠어요. 14살이 됐을 때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참 이게 끝까지 생명을 다 이제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기를 딱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게 지금 읽으면서 정말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딱 풀린다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2002년 5월에 시력,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눈이 시력이 0.5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 그런데 처음으로 눈에 약을 넣은 것이다. 나는 쓰라려서 울었다. 15분 뒤에 들어갔는데 아까 눈물 흘려서 또 15분 뒤에 다시 들어갔다. 나의 시력은 0.5가 아니라 0.2였던 것이다. 제가 안경을 쓰기 싫어가지고 0.2인 상태까지 남의 안경을 빌려 쓰고 다녔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기 때는 더욱더 그 눈이 나빠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일기 쓰는 거 저희가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원래 숙제 같은 거는 누구나 싫은 거잖아요.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아 그때 정말 일기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심지어는 막 일기를 밀려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미리 썼었거든요. 날씨를 다 확인하진 않으실 거니까 진짜 영악했죠.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쓴 이 일기가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에세이? 보다 위로가 되는 책이 되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정말 아 진짜 자세하게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당시 친구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난 친구들 진짜 많은데 아 진짜 그 친구들이 맞아 있었어라는 그런 추억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큰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뭘 내가 배우고 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기를 보니까 뭔가 제가 그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건데 누군가한테 특별하게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이게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게 좀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20년 전에 2000년대에 학생이 썼던 일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려봤어요. 이게 저의 얘기라가지고 딱히 공감이 안 가셨을 수도 있어서 뭐 여러가지 그때의 일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걔는 내가 싫은 모양이다. 눈으로 나를 째려본다. 애가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 애가 30kg가 넘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나 벌써 30kg가 넘었다. 나 이제 어른이다. 이랬더니 되게 막 돼지라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